또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생각보다 엄마 아빠 숫자는 높잖아. 응? 엄마 아빠 말이야, 지금 가족들은 머리 위에 숫자가 떠요. 리아야, 내가 게임 그만 안 했지? 그거 게임 중독이다. 아 그래, 오빠 그거 전투력 같은 거 보고 그런 거지? 리아야, 오늘 학교 다녀와서 같이 아빠랑 정신병원 가자. 아이 진짜라고요? 리아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학교 나가. 심지어 학교 있어도 샤베리는 참. 응? 안녕? 아침부터 여기서 뭐라고 꿍얼꿍얼거리고 있어? 아니야,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 어? 사람들이 무슨 곤충이야? 왜 관찰을 하지? 진짜 이상하네. 나간다. 신육대는 32? 왜 이렇게 높은 거야? 32? 뭐라는 거야? 늑대야, 넌 머리 위에 숫자 같은 게 보이지 않아? 에? 난 안 보이는데. 전투력 같은 거 하니까. 너는 몇인데? 내 머리 위에는 12야. 아, 지니어스! 알겠다! 이건 나를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숫자야. 저기, 혹시 나 좋아해? 너가 32명의 여자 중 한 명이니? 너 못생겼어. 그럼 그렇지. 에이, 그럴 일이 없지. 늑대는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어? 야, 안녕 리아야. 댕댕이는 0이잖아. 0? 뭐가 0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아, 숫자가 보인다고? 응. 그럼 난 알겠어. 난 0이잖아. 이건 키스를 한 횟수야. 어? 난 그럼 12번이나 해봤다 온 거야?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나랑 한번 해볼래? 그럼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좋은데? 됐네! 어때? 내 머리 위에 올랐어? 아니? 어? 아, 도대체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야. 어? 아니 이럴 수가. 수지는 1230?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런데 수지 오늘따라 이쁘네. 수지야. 저기 리아야, 혹시 있잖아 휴지. 우와 수지야, 너가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다니. 너 같은 예쁜 아이는 인술만 먹고 살았어. 화장실에 따위는 안 갈 줄 알았어. 수지가 나를 향해서 웃어줬어. 예뻐. 나 반해버렸어. 아니, 뭐야? 수지의 숫자가 1231? 1이 올랐어?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이 숫자가 뭔지 따가렸어. 저 숫자는 반한 숫자야. 수지를 보고 반하면 수지의 숫자가 오르는 거였어. 저기 이쁘다. 나랑 학교 끝나고야. 어이가. 그런데 저런 애한테도 32명이나 반한 애들이 있다고?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아. 우리 학교에 인기 있다는 아이들은 숫자가 높잖아. 그렇다는 건 나도 12명이나 나한테 반한 거야? 흰 우유 먹기 싫은데. 학교에선 흰 우유 안 먹으면 선생님이 혼낸대. 억지로 먹어야 하나. 에이,
댕댕이는 아직도 영이네. 불쌍한 녀석. 이 인기남인 내가 대신 먹어줘야겠어. 댕댕아, 아까 그 키스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먹어줄게. 뭐? 진짜? 아이 나야 고맙지. 아이 별거 없지. 아, 후식이 필요한데. 댕댕아. 어? 야야 깜짝이야. 아까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신 건가? 참아야 해. 지금 학교 화장실에 가면 시원했다. 예, 예 좀 봐. 그래서 똥 싼다. 똥 싸게래요. 똥 싸게. 학교에서 똥 반사는 똥 싸게. 너네 나 놀리지 마.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내가 똥 싸게라고 소문이 날 거고, 그렇게 되면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매력 수치가 영이 되고 말 거야. 참아야 해. 1 더하기 1은 2고요 2 더하기 2는 4요. 하지만 나 참지 못하겠어. 잠깐, 이건 방귀야. 똥이 아니라고. 시원하게 방귀만 켜면 배가 편해질 것 같은데. 이거 절대 똥이 아니야. 리아야, 교실에서 똥을 싸면 어떡해? 응급경보! 응급경보! 창문 열어라, 창문! 다 비켜!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건 분명 방귀였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똥을 반신 지나버렸잖아! 근데 왜 머리 위에 숫자는 올라간 거지? 바지에 똥 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 리아야, 저녁 먹게 내려와. 네? 우와, 이게 웬 꿀이냐? 아, 이번에 친정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고 우리 먹으라고 좀 보내주셨대. 우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우와, 꿀이라니. 초장에 듬뿍 찍어서 먹으면 완전 골수아이 채찍이 채찍이. 야, 언니 덕분에 오늘은 몸보신 뭐 하겠네. 얘들아 많이 먹어. 그리고 여보는 오늘 좀 더 많이 먹어줘야겠어. 응? 뭐지 이 느낌? 아까 점심에 느낀 이 고통인데. 방귀인가? 아니야, 이번엔 100% 똥이야. 저녁에 먹은 꼴에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 꿀은 나 혼자 먹은 게 아닌데. 아니 누구야? 빨리 나와! 나려도 쏜다. 뭐가 저자 클래스? 레옹, 나 진짜 죽어. 빨리 나와! 아빠 죽어! 빨리 나와! 아빠! 아빠 제발 비켜줘요! 똥이 너무 마려워요! 미안하다! 이건 양보부터! 나와! 제발요! 아빠! 엄청 이러다가 반지 쌀 것 같은 말! 아니 누구야! 빨리 나오라고! 이 자식아! 나 아직 싸우고 있다고! 나오라고 이 꼰대 이 자식아! 아이 그나저나 우리 아내도 먹었을 텐데 괜찮겠지? 비켜! 나와! 저 아직 싸우고 있다니까요! 나으라고! 저 싸우고 있다!
아, 진짜 아직 덜 쌌는데 아, 왜 등을 날려? 아, 진짜. 아, 냄새. 아, 다들 못 참고 바지 싸버린 거야? 어? 엄마. 눈동자에 검은 자가 없어. 아파. 말이야. 다들 머리 위에 숫자가 하나씩 올랐잖아. 설마 그렇다는 건? 학교에서 인기 많은 건 정말 힘들어. 학교에서 똥 싸면 분명 학교에 소문이 날까봐 학교에서 마음대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니 맨날 바지 실수하고.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정님, 유튜버 로카티비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서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